나 지금 주변에 남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남은 친구들이거든요. 좀 이런 친구들이 대학교 때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. 좀 평소 때만 그냥 제게 맞는 것처럼 어울리고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었고 한 번씩 만나서 그냥 조용하게 얘기하고 뭐 자주 안 만나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힘들 때는 그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탁 도움을 주고 그렇게 맨날 자주 어울리고 하던 놈들은 사라지고 없어. 그런 식으로 남은 친구들이 있고, 대학교 때 그런 친구가 있었고, 그리고 지금 사회 친구도 그렇고요. 그래서 그런 애들 있어요. 특이한 애들. 뭐 별로 나랑 안 친했던 것 같은데, 그냥 내가 뭔가 필요로 할 때는 꼭 나타나는 애들. 자기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뭐 도와주고. 그래서 참 그런 게몇번 여러 번 있었거든요. 저는 살면서. 그러면서 하나, 둘 남은 친구들이 있고, 주변에. 대학교 때뭐 운동하고 이러니까 막 주말에 뭐 다른 대학교 가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예? 다른 주도 가고 그 주에 명소도 들리고 시합하기 전에 들리고 또 대학교 스포츠팀이라고 뭐 이렇게 유니폼 입고 다니면서 막 신나게 그게 주말을 그렇게 보냈었어요. 그러면은 그 다양한 애들하고 어울리고 이래 하는데 겉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딱 중요할 때 보면은 뭔가 조용하고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 친구가 다 조용하게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. 저는 좀몇명 있었고 그리고 너무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여기서 너무 안정적이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직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한국으로 가서 살거나 이런 게 생각을 안 하고 있죠. 그래서 그냥 원래 밥 벌어 먹는 게 편해야 되고 익숙해야 되거든요. 안정적인 거는 기본이고 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. 밥 벌어 먹는 일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 버리면은 아무리 뭐 재밌는 장소라도 행복하지가 않아요. 근데 나는 그래도 직장 생활이 편하고 뭐 직장 생활이 막 행복하고 이러진 않잖아요. 뭐 그렇게 편할 수도 없고 모든 직장 생활인 것이. 근데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, 제가. 직장 생활 스트레스 안 받고 하니까 여기서 딴데갈 일은 없죠, 제가. 예. 딴데갈 일은 없지.